국가부도의 치밀한 나라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의 심판 통치 IMF 체제를 극복한 대통령 김대중. 특별정책으로 남과 북의 미움을 녹여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지도자 김대중. 남북화폐와 국내외 인권신장에 특별한 열정을 보여 지구촌을 감동시켰다. 마침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평화전도사 김대중. 2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청와대 지금 국무총리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다른 당시 수석일 때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타이틀 전화기 있죠. 옛날 거 한 대가 있는데 이 전화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 전화기 보자마자 제 책상에도 그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김대중 대통령의 목소리를 지금까지 퇴임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실 그에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다. 한 세 가지 위기를 혹시 받아들이실까요?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15년이 지난 후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이면 탄생된 모든 것에서 꺾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는 어떻습니까?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뉴턴은 이런 멀리 아픈 여자분 인정선 경기도 당 위원장님 그리고 알았습니다. 끝내 희망의 편을 놓지 않았고 국민과 역사의 발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뛰어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지금의 한류가 전 세계에 펼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잊지 않겠습니다.